네. 이거는 저 MC 권한으로 역시 고유 온유형부터 이제 네. 희군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신선하네. 신선하죠? 네. 네. 해줘야 됩니다. 1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카메라 보고 하는 카메라 보고 해야죠. 네. 키씨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네. 네. 10년 동안 정말 답답했을지도 모르고 불안했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지금부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마워. 네, 이제 희군 차례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네요 기분이.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아니 저 지금 화면 보고 있어요. 네. 화면 보고 해주세요. 민호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니? 참 그렇다. 10년을 넘게 봤는데 참 한결같다. 나도 한결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또 덜 싸우나 봐. 항상 그만큼 공유한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잘 지내왔니? 앞으로도 잘 지내보고 나도 안 바뀔 테니까 너도 바뀌지 마. 사랑한다. 아, 찡하네요, 이거. 어떻게 뭐 울어요? 아니요. 우는 거 같은데? 너, 내가 민호한테 편지를 했는데 왜 네가 울어? 안으로써. 눈가가 촉촉. 아니요. 아, 이게 조명이 네. 되게 예쁘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막내 태민이에게. 아, 태민아. 네, 10주년이 되었구나. 아, 참 고생 많았고. 10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형들 밑에서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리고 했을 텐데 잘 견디고 참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태민이가 우리 샤이니 팀이자 막내여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앞으로도 너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샤이니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빛을 내주고 그리고 형들이 짓궂게 장난치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지금처럼 너는 더 못 살게 우리를 굴면 되고 못 살게 굴대 장난도 많이 치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다. 태민아 사랑한다. 자 이제 막내 진태민이 진짜 영상 편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니 온유... 너무 다들 진지하게 해가지고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지했나요? 네 진지한 진지했죠. 타이밍입니다. 아우. 일단 정말 온유 형에게 형 진짜 정말 형을 늘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할까 생각을 했는데 늘 지금도 변치 않게 그 말랑말랑한 형이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격이 정말 남한테 피해도 못 주고 정말 그렇게 막 부드러운 형이 우리들 앞에서 이제 리더를 하겠다고 형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상처받는 것도 보면서 진짜 형이 진짜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정말 너무 미안한 게 한 7년 전쯤 형 모자 없어졌던 찾았잖아. 우리 집에 있더라. 사랑해. 아, 야 이게 살짝 오그라들다가 마지막에 태민군이 또 이렇게 빵 터지는 얘기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께서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아유 삐지까지 깜짝이야. 앞으로도 이거 안 지켜주실 거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께 준비된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태민군. 네, 진짜 어느덧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정말 저도 미성년자였고 팬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저희 또래 어릴 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고 이제 막 지내는 것 같다. 뭐 농담 삼아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좀 요새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언젠가 10년 뒤면 나는 뭔가 많이 쉬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필사적이고 뭔가 막 매달리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진짜 의지를 많이 했었고,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진짜 저한테 있어서 안도감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멤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멤버들의 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쭉 변함없이 우리 이렇게 늘 즐겁고 행복하게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팬분들에게 10주년이 됐으니까, 또 저희 샤이니가 10살이 됐지만 저희 샤이니 월드 샤월 분들께서도 또 10살이 되셨잖아요. 진심으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참 10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참 많은 추억이 있고 행복한 기억도 가득한데,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한 10년 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빛나는 샤이니잖아요. 빛나는 샤이니가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군. 네, 그러게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진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뭔가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저한테 기대셔도 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도 기대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샤이니, 그리고 샤이니 월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